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아직도 민찬기의 분위기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의 신 이재동이라면 민찬기 선수의 승리의 행진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요. 이재동 선수를 믿지, 네, 또 어떤 선수를 믿겠습니까? 네, 그만큼 기대되는 이재동 최근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것은 잠시 쉬는 기간이었을 뿐이겠죠. 네, 오늘까지는 연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는 민찬기 선수의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될지 경기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세트입니다. 먼저 저그즈녀 르카포지의 이재동 선수입니다. 언제나 르카프를 책임지는 저그 이재동. 자, 그리고 테란 진혁이에요. 6전 전승, 아직까지 2008 프로리그 패가 없습니다. 민찬기 선수의 테란 본진. 네, 민찬기 선수 이렇게 연승을 할 때는 저그가 어떤 플레이를 해도 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어떤 플레이를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올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플레이 내에서 심어져 있을 거예요. 게다가 CJ전에서 에이스 결정전 승리까지 거두면서 4기 충천, 정말 민찬기 선수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표정에서 좀 여유로움을, 민찬기 선수의 표정에서는 여유로움을, 그리고 이재동 선수의 표정에서는 굳은 각오, 이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경기 전에요. 원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입장이 좀 바뀌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와, 정말 민찬기 선수가 한 시즌 만에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나 프로리그 랭킹에 저그란 종족이 없어진 것처럼 정말 아무도 없을 때도 이재동 선수만은 늘 꼭대기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르카포지를 지탱하는 힘, 바로 이재동 선수란 말이에요. 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그렇죠. 이 정도 6전 전승이면 고품격 이라고 표현해도, 야, 충분합니다. 강남필이죠, 강남필. 저기요, 이거 지역 감정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멘트이셨어요. 아니, 저 고품격 저 멘트가, 네, 저 어느 방송에서 나왔던 멘트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 방송에 맞는 메시지가 바로 강남필입니다. 아, 이거 제가 또 이렇게 안 집어드렸으면 이거 분명히 또 오늘 안티 신반 양병전 네, 오늘 나옵니다. 네. 아, 자, 일단 정찰하고 있는 민찬기 선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재동 선수가, 예, 굳은 뭐 의지가 보였었는데 바로 그것은 3회 처리를 바로 지어버리고 스포닝풀을 짓는, 예, 과감한 빌드 선택, 그리고 미치는 대각선. 일단 이재동 선수 시작 괜찮습니다. 오, 과감해요.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이재동 선수도요. 자, 그리고 6시 들렸다가 민찬기 선수는 두 번째로 이제 정찰이 되겠죠. 일단 기분 좋게 첫 세트를 따낸 MBC 게임 히어로 하태희 감독. 자, 정찰됐어요. 이제 스포닝풀 올라가는구나. 자, 민찬기 선수도 이렇게 되면 이재동 선수의 작전을 파악했겠죠? 그렇습니다. 노 스포닝 3 해처리 전략, 그리고 스포닝풀이 이제서야 올라간다, 작정하고 3 해처리 빌드로 나왔구나 라는 거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찬기 선수가 이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할 그런 가치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바로 뒷마당, 네,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인 MBC 게임 히어로와 르카포즈의 대결에 있어서 뭐 누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논하시는 분들이 이 두 번째 세트가 양 팀 승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정말 여기서 이재동 선수가 민창희 선수를 꺾어주게 되면 특히나 4경기에는 오영정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 뭐 팀플레이는 뭐 서로가 반반이라고 볼 때 일단 르카포지가 더 조금 더 분위기를 조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엄청나게 빠른 엔지니어링 베이가 두 개가 지금 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테스트 뭐 2-2 업그레이드, 1-1업이 끝난 이후에 뭐 2-2 업그레이드라든지 마린의 업그레이드로 마린의 진로 지금 승부할 생각이네요. 야, 이러면 민찬기 선수도 상대 이재동 선수의 작전에 대응하는, 네, 뭔가를 다시 꺼내 든다는 얘기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군 멍군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노스포닝 3H2 전략, 거기에 나는 빠른 업그레이드, 그리고 또 배럭을 뒷마당 가져간 다음에 뭐 6배럭, 7배럭까지 바로바로 늘릴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뭐 마린의 양은 쏟아지게 나오게 하며 그러면서 또 질 좋은 마린 메딕을 선보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네, 일단 민창기 선수 네, 그래도 지금 지나치게 조금 빠르게 엔지니어링 베일에 올라갔거든요. 일단 상대방이 추가 벌트를 했을 때 견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뮤탈이 나오게 되면 털에 짚고 마린이 수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하게 되면 나갈 수 있는 마린이 좀 적습니다. 베럭스도 적고 아예 그냥 업그레이드와 예. 이건 그냥 나갈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네요. 사이언 스매스 생산해주면서 마린의 업그레이드를 그냥 공략력 2단계, 방어력 2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뭘 생각인데요? 완전히 웅크려 있다가 한 방 나갔을 때 그걸로 승부 보겠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테란의 강력한 힘을 한번 마린 메딕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맛봐라 이런 의미로 지금 메시지가 전달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도 일단은 그동안 모아놨던 저글링 한번 달려봐야죠. 민창기 선수의 뭔가 속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재동 선수요. 저글링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구 쪽에 머리 4개. 예, 일단 들어가서 아예 과감하게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갑니다. 네, 나오죠.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질드론 머리 나오기도 전에 많이 피해 많아요. 지금 배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조금 지나치게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것을 해봤겠습니다만 그래도 피해가 이런 식으로 되면 큰데요. 네, 클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피해는 또 저글링이 들어가서 체제를 다 보고 거기에 맞출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체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창기 선수가 작정했던 태크들이부터 다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어요. 배럭 못 올라가죠. 병력 어떻게 나옵니까? 야, 이거 시간 정말... 많이 끌었어요. 이재동 선수가요. 유탈 나오네요 벌써요. 예, 이 저글링은 시작입니다. 예, 지금 입구 쪽에서 방심을 했었네요. 아, 설마 상대방이 오겠어라는 생각이었나요? 너무나도 무방비로 있다가 크게 한번 다 하고 말았습니다. 민창규 선수의 연승은 내가 끊겠습니다 하는 이재동 선수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저글링들이었는데 뛰어간 만큼의 얻은 소득이 아주 큽니다. 자, 지금 뮤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린 메딕이 없어요. 마린 메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터렛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과연 이재동 선수의 컨트롤이 줄지 의문이 되네요. 그것도 이재동의 뮤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5시에 몰래 멀티까지 지금 달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예, 마린의 업그레이드를 믿고 준비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다면 예, 지금부터 자원 타격이라도 받지 않는 터렛 아낌없이 지으면서 수비 잘해줘야 됩니다, 민창기 선수. 그런데 터렛이 지어질 그 타이밍에 계속 두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터렛 하나하나 깨지는 것도 민창기 선수에게 급해요. 그렇습니다. 여기 깨뜨리게 되면 배럭이 자각이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당하는 건 내 그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마린 내기로 방심하고 있다가 이재동의 저울링에 당했고 이렇게 되면 이재동 선수는 신이 나죠. 연승이 달려있었고 민창기 선수 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동이 걸립니까? 이게 이재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린이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지지 상황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저글링 오면 이제 정면에 벙커도 네, 무난하게 뚫을 만한 병력이죠. 마린이 쌓이질 못합니다. 병력이 없어요. 수비 병력이 없어요. 손 놓고 싶죠 이러면. 네, 그럼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지지. 민창기의 연승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아, 지금 민창기 선수 자신의 플레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중후반을 다 준비해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초반 저글링 맺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서 결국 게임을 내주게 된다면 그거만큼 화난 게 없죠. 아, 그만큼 이재동 선수의 센스, 상대가 무엇을 준비하던 간에 파괴할 수 있다는 이재동 선수의 감각이 이렇게 민창기 선수를 끝까지 몰아넣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초반 저글링으로 자신 역시 그렇게까지 피해를 줄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일단 한번 찔러보려고 했는데 과감하게 들어가주면서 피해를 주고 그 이후에는 역시 이재동답게 결단력이 확실하게 좋죠. 상대의 방심을 노린 플레이, 이것이 민창기 선수의 연승을 꺾어내는 아주 중요한 약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재동 선수는 지금 위기의 팀을 다시 한번 구해내는 그래서 1대1로 균형을 맞추는 역할까지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2006 통화 챔피언, 2007 통화 챔피언, 이게 괜히 통화 챔피언이 되지 않았다 그런 걸 보여주듯이 일진 1패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재동이 있었기 때문에 르칸 보즈의 궁합 챔피언이 가능했던 거고,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이재동이 있기 때문에 연승을 달리던 민찬기 선수도 꺾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 네, 팀이 위기일 때 확실하게 이렇게 또 1경기에 다음 거 바로 안가포을 해주면서 팀의 분위기를,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르칸 보즈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재동과 민찬기의 경기 가장 중요한 사실